얘 잡아주고요. 우악! 이 친구는 대기. 길막 해줍시다, 길막. 괜히 움직였다가 또 다치지 말고 길막 해주고요. 자, 파이어볼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잠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칸이야? 잠깐만. 일곱 칸에다가, 어디까지 다녀? 일곱 칸에다가, 여덟, 아홉, 열, 열두 칸까지 닫혀. 자, 그러면은, 여기 서 있을 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러면은 여기 서 있어야겠네. 여기 서 있으면은 다 맞출 수 있겠네요. 여기 서 있으면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쪽에 서 있음. 이쪽에 서 있을게요. 비명 소리가 영화에서 적을 거시기 치면 나오는 소리랑 비슷하다. 세이진 이 친구는 무슨 마법을 또 쓸 수 있나? 마법 쓸 수 있나? 이쪽으로 가서 공격. 아. 좋아, 좋아. 완벽하게 처리했고요. 왜지? 왜 이길 수 없지? 요 앞에서 일단은 대기 이렇게 붙여주고요. 이 친구로 공격. 잡았죠 이거? 자, 이번에 잡았죠? 죽었죠? 처리했고, 위로. 위로 올라가줍시다. 위로. 나머지들은 대기. 다 됐고. 아, 잠깐만. 우리 정령기사단 레오님을 대신하여 내 놈들을 쓰러뜨리지마! 각오해라 빛의 후예놈! 아니! 지치기를 하다니. 아이 치사한 녀석. 치사하게 지치기를 해? 뭐하는 짓거리야? 배아를 지키자! 우옷! 안돼! 어이 힘없는 솔저들을. 아무가 좋아하는 지치기. 오늘 이거 켜낭인가요? 네 이거 켜낭입니다. 오늘 엔딩 볼 때까지 달려요. 뭐야 늦어서 죄송합니다. 수비대 마법사가 도전해서 없애는데 시간이. 설마 당신은? 오! 그때 여마법사인가 환생술을 쓸 수 있다는 인간으로서는 대단한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군. 어둠의 왕자 보제? 대체 어느 틈에 부활했지요? 오! 이 자를 알고 있단 말인가? 이 녀석은 하자들을 손에 넣기 위해 고용한 자이다. 이것으로 확실해졌군요. 왜 마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지를. 모든 것은 보제 당신의 짓이었군요. 나는 다시 부활했다. 알하자들을 부활시켜 다시 이 세계를 어둠이 지배하게 하겠다. 보젤이 그건가 보네. 카오스인가 보네. 네. 엔딩 오늘 이번에 못 보면은 네 상의 탈의하고 방송하겠습니다. 이번에 무조건 봐요.
죽었다 깨어나도 봅니다. 이번에 무조건. 이번 방송에 무조건 봐요. 레스토로 막아줄까? 힐트로 업하자고요? 잠깐만. 드래곤 나이트로 갖다 막아줘야 되나? 저 공격력이 30이거든요, 30? 27. 못 버틸 것 같은데. 튕기고 세일파에 날아가면 개꿀잼. 아이, 설마 그러겠습니까. 얘들아, 다 뒤로 빠져. 얘들아, 다 뒤로 빠이. 최대한 뒤로 빼줍시다. 아이고, 사람 살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살고 싶으면 도망가. 기가 와가지고 귀찮게 하네. 네. 자식들 용서하지 않겠다. 감히 기치기라니. 자, 이렇게 길을 막아줄게요. 와가지고 길막 오지게 했죠. 네, 길막 오지게 잘했고. 자, 키스도 레벨업은 해야 되니까 얘들 일단 잡아 상대를 해줍시다. 상대 해주고. 됐어. 너 수동으로 바꿔주고. 오지고 지르고 내리고. 됐어. 완벽해. 자, 이제 여기 왼쪽을 좀 공략을 해줘야 될 것 같죠. 왼쪽을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파이어볼 갖다가 일단 한 방 매겨주고요. 파이어볼. 자, 힘 쏴주면은 피가 조금 달죠. 자, 얘도 메테오를 한번 쏴줍시다. 메테오 닿냐? 안 닿는군. 자, 이렇게 안 닿을 때는 어떻게 한다? 자, 이쪽 앞으로 달려준다. 앞으로 달려가지고. 자, 우리 리아나 짱, 레벨업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힐 한 번, 힐터 한번 날려줄게요. 아, 그거요? 그거는, 네. 그건 나중에 겨울 되면 또 해야죠. 아니요, 올림픽 되거나, 겨울 되거나 이러면 해야죠. 네. 올림픽 되거나 아니면은 올림픽 하거나 겨울 되거나 그때 해야죠. 한 4년 뒤에? 아, 한 2년 뒤에? 아, 참. 그 게임이 되게 감명 깊었나 보군요. 네. 찾으시는 거 보니. 얘들아, 가서 죽여, 저거! 죽여야 돼. 그 게임이 되게 감명이 깊었나 보군요. 그거 생각보다 어려웠는데, 네, 근데 되게 뭐 이상한 미션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좀 할만하긴 했었어요. 근데, 네, 좀 창렬했다, 네. 평창렬이어서 그런지, 창렬했다, 딱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막 스켈렉톤이나 막 이런 것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크리스마스 때 하죠. 크리스마스 때 당연히 케빈이지. 케빈! 당연히 케빈 해야죠.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에 해야지. 했어. 케빈이랑 같이 나를 보내줘야지. 그렇지 않나요? 크리스마스는 케빈 감쪽을 해야지.
저 어렸을 때부터 그거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거야? 아직도 방송이 돼요. 진짜 영화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진짜 대박이라니까. 사람들이 왜 영화감독 하려는지 알 것 같아요. 요즘에 해리포터입니다. 아 그래요? 아 요즘에 또 해리포터야? 바뀌었어요? 말도 안 돼. 해리포터라고? 어허. 말세네. 말세네 이거. 세상 말세네. 와 케빈은 안 보고 나홀로 집에는 안 보고 뭐? 해리포터? 2단이다 2단. 그죠? 2단 아니에요 그거? 2단입니다 2단. 아무 감독님 전 무슨 역할일까요? 에스트님이요? 무슨 역할일까요? 마부 시켜드릴게요. 마부 마부? 해리? 마부? 아 하자드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단지 힘만을 주는 검이 아닙니다. 이 세계의 파괴를 불러올 저주받은 마검입니다. 어둠의 힘이든 빛의 힘이든 힘은 힘이다. 나에게 있어서는 어느 쪽도 마찬가지다. 알하자드는 조용한 자의 마음을 좀먹는 마검입니다. 훗 웃기는군. 저주받은 어둠의 마검일지라도 그 힘을 완벽히 제어해보이겠다. 그럼 우리들은 당신들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야 그러면 결국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제 힘이 어떤 힘이든 상관없대잖아. 근데 그거 말리려고 그래. 나홀로 지배가 4까지 나왔었나요? 나홀로 지배가 4까지 나왔었죠? 제가 만약에 영화를 네 만들게 된다면은 약간 네 BJ 아니 PD를 소재로 네 네 PD를 소재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네 PD를 소재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뭐 아직 뭐 지금 바로 생각해낸 거여가지고 뭐 확실히 막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만약에 소재를 잡는다 하면은 네 PD를 소재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긴 하네요. 만약에 된다면. 네? 잘못 들으신 거예요? 자, 파이어볼. 아. 이번에는, 네, 리아나한테 좀 경험치를 줍시다. 리아나한테 경험치를 줍시다. 리아나 좀 있으면 레벨업이거든요? 좀 있으면 레벨업이니까. 자, 얘로 갖다 메테오를 한 방 일단 날려주고요. 메테오. 메테오 여기다 한 방 날려주고. 한 발 써주고 막 그런 거 어떨까요? 막 그런 소재 막 BJ가 이제 게임 방송하다가 이제 네 게임 세상 속으로 떠나는 거야. 아니면은 네 BJ가 이제 게임을 하다가 네 미연시를 하다가 이제 미연시에 있는 캐릭터랑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시타맨이라고요? 형 요즘 라노벨 보는구나. 아니요, 네, 라도벨 보는 건 아니고요. 어느 관람객층을 노리는 건가요? 네? 10대에서 30대, 네, 10대에서 30대, BJ들을 노리는 겁니다, 타겟층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영화 감독이 돼가지고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은 뭘 소재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어떤 걸 소재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화를 만든다. 콘텐츠를 만들려면 1번으로 생각할 게 어떤 관람객을 설정할 거냐는 거니. 게임 방송만 하던 내가 이 세계에선 전설의 용사? 자, 리아나 뭘로 가는 게 좋을까요? 하이프리스트로 가는 게 좋아요? 세이지로 가는 게 좋아요? 하이프리스트로 가는 게 좋겠죠? AR 영화는 뭐예요? AR 영화? 네, 하이프리스트로 전직할게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얘기나 한번 들어봅시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얘기나 한번 들어볼게요. 오케이, 드디어 진군이다. 어, 여기까지 드디어 왔다. 와, 여기 좀 뚫기 힘들었다. 조금 뚫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뚫고 지금 들어가는 거, 들어가고 있죠. 이쪽으로. 갑자기 근육통이. 아, 갑자기 죽겠네. 갑자기 엄청난 근육통이 오고 있어요. 가 조마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진군이다 전진이다 웅따웅따 웅따웅따. 진군이다 전진이다 웅따웅따 웅따가다 웅따웅따 웅따가다. 얼음 성을 지켜야지. 불꽃 같은 충성으로 웅따웅따 웅따가다 웅따웅따 웅따가다. 길다 길다 거기 똥 푸르 딩딩 곰팡이 똥똥똥똥똥똥. 아~ AR 영화는 근데 무슨 영화예요, 에스티님? AR 영화가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인지 몰라서. 네. 자, 얘네들 다 움직였지? 다 움직였고.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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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 뺏어 먹었어. 아무니 러브 플러스를 하다가 닌텐도 안으로 들어가는 스토리는 좋겠네요. 그럼 저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세계물은 근데 요즘 일본에서 너무 흔해가지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세계물은 요즘에는 네, 일본에서 너무 흔해요. 그렇지 않나요? 입체감 있는 영상. 자, 메테오. 자, 파이어볼. 어, 뭐야, 안 죽었어? 그게 안 죽는다고? 이쪽으로 이동해주고.
나중에 VR 게임방이 유행을 할 거래요. 여러분들 VR로 갔다가 네 가상 현실 체험하는 네 그런 방들이 유행할 거랍니다. 2030년 이내에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이 세계 전생하려면 이과여야 된다고? 아 그래요? 오케이 많이 전진했어. 많이 전진했고 가상현실 체험하는 데서 가상방송 할거냐? 저번에 했었잖아요. 네 옛날에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거 화면을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느끼는 화면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진짜 좋았는데 자 여기서 대기 이렇게 다 대기해 줄게요. 이 친구는 이쪽으로 뭐냐? 메테오스네? 아씨 치사한 녀석. 야 메테오 그만 써! 아하 아프다고! 와 피 많이 나네? 메테오? 자 가서 죽여야겠죠? 힘내줘야겠지 저거? 힘내주러 갑시다. 많이 달았다. 자, 여기다 비힐. 이 친구를 얘 때려주고요. 아우 하나가 남네. 얘 죽여주고. 친구를 때려주고 월요일 2시간 남았다고요? 네, 일요일 월요일 좋아. 저는 월요일이 매우 좋습니다. 월요병 같은 건 없어요. 저는 월요일 좋아. 파스들에게 월요일은 없습니다. 네 매일이 일요일이죠. 맨날 보는 것처럼 보여. 때가 되면 뭔가를 보여준다고. 맨날 지는 것처럼 보여. 난 언제나 세상을 신나게 살아. 매일매일이 여름방학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이 여름방학이야. 장난 아니죠? 랑그리스 나온 지 20년 넘었어요. 네. 20년 넘었답니다. 진짜 고전 게임인데? 아니, 국산 애니송을 정말 잘 아시네요. 구슬동자 국산 아니지 않아요? 일본 거 아닌가? 우리나라 거 아니잖아요. 맨날 노는 것처럼 보여.
때가 되면 뭔가를 보여준다고 장난치는 것처럼 보여. 난 언제나 세상을 신나게 살아 질 때도 있지 울 때도 있어. 아무렴 못해 아무렴 못해 나만 좋으면 그만이잖아. 맞아. 오케이 잡았죠. 이거 죽여버리고요 이거. 아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 이거 진짜 네, 한 100번은 더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어 뭐야 저거 안 죽었어? 여러분들의 동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깨워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거 다 공부를 해와요. 아유 안 죽네 저거. 홍씨가 조아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나만 좋으면 그만. 그럼 남의 불행은 상관없나요? 네 당연하죠. 네 이게 그래가지고 네 이게 어 리그 오브 레전드에도 대입을 할 수 있어요. 트롤러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죠. 트롤러들이 나만 좋으면 그만이잖아. 딱 네 장난치는 것처럼 내가 던지는 것처럼 보이냐고. 때가 되면 뭔가를 보여준다. 한타 되면 뭔가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네 결국 자기가 이제 네 나만 좋으면 그만이잖아 하면서 이제 노는 거죠. 파스곡이죠 파스곡. 네? 무슨 공부냐고요? 인생 공부 인생 공부 인생 공부 인생 공부 인생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자 됐어 다 죽였어. 부모님도 휴먼이야 휴먼. 어우 야 메테오 그만 날려. 어 친구들 메테오 진짜 많이 날리네. 얘 죽게 생겼네 죽게 생겼어. 아, 이쯤으로 가면은 오케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고. 자 세이브 세이브를 해주고. 용의 아들이요? 용의 아들 주제가 불러달라고? 용의 아들 용의 아들 설요 그거요? 그거 가사가 잘 기억 안 나는데. 마음은 둘리를 불러야지 그죠? 둘리 제가 좀 잘 부르죠. 쏙쏙쏙 방울 빙글빙글 방울 여기저기 내 방울 쌍방울. 홍씨가 조아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그거 아닌데 용의 아들 용카루 슈퍼두토 말이건데. 아 그거 다음에 나오잖아요. 용의 아들 용의 아들 설용 마법의 이력 힘을 내. 그거 아니에요? 용의 아들 용카르 슈퍼드포마 그거 나오고. 저도 알고 있죠. 소환 바로 해주고요. 플레이어 이제 플레이어 써줄게요. 쌍방울 네 쌍방울이요. 와 진짜 악마들이네. 제국군이 이런 짓을. 아 어 나 세이브 해놨나?
홍시가정아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축대를 들어라 오늘을 위해서 축대를 들어라. 하늘을 봐요 아름다운 초저녁 별들을 밤하늘은 머리 위에 있네 큰일이다. 큰일이다! 잠깐만, 뭐야, 이거 왜 이래. 어디서 세이브 해놨지? 아, 여기야? 어, 다행이다. 와! 진짜 다행이다. 와! 어, 뽑기 직전에 해놨네. 와, 진짜 다행이다. 와, 나 이거 진짜 어쩔 뻔했냐.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와, 진짜 다행이네. 아니에요, 여기 이거예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이에요. 맞아요. 홍시가 좀 아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제가 이거에게는 잘 아마랑. 기네! 퇴식! 고후! 제국 만세! 반자이! 으악! 반자이 외치고 죽어버렸죠? 잘 싸워줬구요. 자, 그리고 힐2를 갖다가 걸어줄게요. 힐2 한번 걸어줍시다. 이용? 자, 다크마스터 보젤이랑 그리고 네 베르나르트 둘 중에 한 명을 처치하면 된다는데 일단은 에그베르트 얘부터 죽여야 될 것 같고요. 저 친구들이 쓰는 마법을 좀 네 맞으면서 어떻게든 좀 네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친구가 그리고 네 시사하게 멀리서 지금 발리스타로 갖다 공격을 하는데 빨리 네 헤인 데려와가지고 여기다가 메테오 날려가지고 죽여야겠죠? 메테오 날려서 죽여주고 나머지는 대기합시다. 그냥 뭐야 아, 들어와! 이제 들어오지 마. 이거 세 방향에서 메테오 날라오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제 MP 몇이냐? 42. 요. 34. 빨리 헤인 올라가야 돼.
케인이 빨리 올라와야 돼요. 올라가고 이 친구도 빨리 옆쪽으로. 네, 주인공 병력은 이렇게 배치를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동. 쟤는 뭐 회복만 하네? 아, 제발. 메테오 두 방에 걸레짝이 돼버리네, 그냥. 캐릭터들이. 이 친구도 옮겨줘야겠죠, 이쪽으로. 힐 열심히 써줄게요, 힐. 힐 써주고. 자, 이제 죽일 수 있죠? 사거리 이제 슬슬 다 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쟤 메테오 그만 써. 내가 죽는다고요. 일단 메테오로 저 바리스타만 잡으면은 그냥 진격해가지고 죽이면 되거든요. 저 바리스타만 잡으면 돼요. 자, 파이어볼. 안 닿네. 메테오 닿냐? 네, 힐투로 버티면서 적을 잡아줘야겠죠? 들어가자, 들어가자. 삐용. 힐투 써줍시다, 힐투. 이래가지고 여기가 좀 짜증나는 스테이지라고 했던 거구나. 쉽게 접근할 수가 없네요. 괜히 접근했다가 다 전멸하겠네. 마법 면역인 애들 빼고는 다 전멸해버리겠네요. 메테오를 쓰는 애가 세 마리가 겹쳐있어가지고. 맞죠? 자, 메테오 한 번 더. 여기다 한 발. 여기다 한 발. 라무 형님, 라무는 뭐야? 태진님 안녕하세요. 이제 슬슬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슬슬 한번 이제 네 밀어붙여 볼까? 간다. 들어간다 이제. 형 들어간다. 잠깐만 세이브. 대신에 정지당하겠죠? 대신에 정지당하겠죠? 대신에 정지당하겠죠? 자, 일단은 잡아줬고 친구. 호호! Here we go! 제 제 맘이 끝!
하지만 아직 죽을 수는 없다. 에그베르트 이제 됐다. 물러와라. 다음은 나에게 맡겨둬라. 면목 없습니다, 비야. 그럼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잡았고요. 얘들아 돌격이다. 얘들아 돌격이야. 이제 봐주지 말자. 가자 보싱. 적을 쳐부수자. 가자 돌격 돌격. 자 얘도 여기까지였군. 그럼 이제 나 너의 힘의 차이를 느끼게 해주마. 후후. 와우 뭐야 얘 왜 이렇게 세. 띠용. 야 이 친구 만만치 않은 친구인데. 저 친구 내 저렇게 소란 떨만한데 생각보다 세네요. 많이 세네. 이거 내 그림 맞는 작가 이름이 우루아라 사토시예요? 사토시는 내 한지우 이름 아닌가? 한지우 일본어판 이름이 이제 사토시잖아요. 사토시. 이거 근데 여기서 그 뭐냐 빛의 후예도 두 갈래로 갈린다고 했는데 보제를 잡는 거하고 그리고 베르나르트를 잡는 거 이거 둘 중에 하나 갈라지는 거 같은데 누구 잡아야 되는 거예요? 보스를 한방 날려주고 그냥 들어가서 죽고 싶은데.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자. 그렇다면은 네 베르나르트를 죽이도록 합시다. 왠지 베르나르트를 죽이면은 보제를 죽이잖아요. 보제를 튀게 만들면은 베르나르트가 세뇌가 풀려가지고 아 나도 같이 싸우겠다 하면서 이제 네 같은 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 남자는 필요가 없어요. 남캐는 필요 없기 때문에. 네 하루리 언니 안녕하세요. 네 근데 만약에 얘를 죽여버리잖아요. 얘를 죽여버리면은 네 이제 다른 애가 동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누굴 잡아야 되지? 역캐가 한 명 더 나온다는데? 누굴 잡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역캐가 한 명 더 나오는 거죠? 일단 세이브해주고 어떻게 해야지 역캐가 한 명 더 나올까요? 플레이어를 네, 털섭님 안녕하세요. 제 추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젤이 지금 보젤이 원흉이잖아요. 이 사건의 원흉이잖아요. 악마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원흉이잖아요. 얘가 원때처럼 그 뭐냐 황제가 조종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젤을 퇴각하게 만들면은 얘가 이제 세뇌가 풀리면서 아 내가 잘못했어 내 나를 조종한 놈을 내가 죽이고 말겠어 그러면서 이제 네 황제가 이제 동료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황제를 죽여버리면은 이제 다른 역캐가 이제 네 역캐 한 명이 된다고 하니까 걔가 동료가 되지 않을까. 네 네 이번 판 끝나고 먹으려고요. 이번 판 끝나고 이번 판 끝나고 먹으려고 합니다.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네 많이 들거든요. 포스 포스 일이라도 한번 그냥 앞으로 나가자. 그냥 앞으로 나가자. 힐 한번 써주고요.
추리 내용은 잘못됐지만 베르나르트를 잡아야 되는 건 맞음. 오케이. 내 놈의 야망도 어떠 아니야! 걸어세! 걸어세! 끼익끼익끼익끼익끼익 일로라고. 내가 아주 맛있게 요리해줄 테니. 룬스톤 왜 안 먹었냐고요? 이번 스테이지에서 룬스톤을 먹으니까, 네, 1차 전지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경험치가 부족해요. 경험치가 부족합니다. 로드에서 멈춰버려요. 로드에서 멈춰버립니다. 로드 6렙인가에서 멈춰버려요. 6렙인가 7렙인가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아 경험치가 너무 적구나, 이거 경험치 더 몰아줘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다음 판에. 네. 그걸 넘는 경험치는 다 소멸한다고요? 이번 맵에서 손해 좀 볼 것 같다고요? 상관없어요. 하이로드까지만 찍어도 세요. 이제 고만 잡고 소드맨으로 해야지 히어로가 아니면. 그죠? 이렇게 놓고 아 힐스네 이 친구. 이제 자 주인공 안쪽까지 들어가 줍시다. 체리 좀. 체리의 향기는 오래가요. 어택 걸어주고 누구 잡을 건가요? 저는 베르나르트를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를 죽이도록 합시다. 황제 암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제를 갖다가 죽여버릴게요. 나를 쓰러뜨리려 한다는 말이냐? 지긋지긋한 빛의 후회놈이! 슈피쿠터 스펙터죠, 스펙터. 네, 세이지 찍었어요, 세이지. 세이지로 가야지 프린세스로 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 저기 안 좋네. 좋아, 완벽해. 완벽하고. 1초. 힐 써주고요. 와 뭐야 얘네들 안 죽네 잘? 근데 뭐냐? 오. 오. 야 뭐야? 이 친구 왜 이렇게 세? 못하면 메테오다. 못하면 메테오. 힘이 개방되기 전에 지어주고 있으면 풀린 후에도 들고 있다고요? 왕자를 파괴해버리자고?
죽여 죽여. 야 너 빠져. 너 뒤로 빠져. 들어갈 수 있지? 들어가서 죽여 저거. 에이? 뭐냐? 강하다! 죽질 않아! 네, 보젤은 나중에 잡으려고, 보젤은 안 잡으려고요. 보젤 이름이 참 거시기하, 진짜. 이름이 보젤이라니. 허허. 이름이 보젤이라니, 어우, 야. 허허.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었지? 누가 저런 이름을 지은 거야? 이거 안 죽겠지? 자, 세이브 해주고 여기로 들어가서 해줄게요. 둘 세네. 그랜드 파이터보다 버서커가 더 센가요? 여기 그리고 숨겨진 아이템 있어요? 택이 달고. 아, 급파 스펙터보다 세요. 아하, 그래 이렇게 죽여줘야지. 오, 텔레포트 익혔대요 드디어. 좋아, 텔레포 배웠어. 너 빠지고, 너 넣어주고. 근데. 최대한 비겁하고. 토독. 오호, 잘 버티는구만. 오라, 오라! 이거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이 친구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됐어. 죽여버립시다 이제. 1대1 대결 한번 해볼까? 아, 덤벼봐! 간다! 호호! 어? 어택투. 와, 아, 뭐냐 얘. 죽어라. 오케이, 다음 턴. 지형 40% 보정이 진짜, 네. 엄청, 장난 아니야. 간단하네. 안으로 들어간다, 이제. 큰일 났다. 예, 이 친구들 뒤로 다 빼주고. 어택 2.
자, 마무리 합시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전쟁의 끝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념 맛있게 잘 됐죠? 죽어라! 컷! 생각보다 잘하는군. 하지만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 과연 빛의 후예들이군. 하지만 이번엔 방심하지 않겠다. 아예 하자들을 부활시키는 그날에는 제일 먼저 내 놈들을 없애주겠다. 기다려라. 클리어했죠? 레벨이 올라갔다. 어스케이크 레벨이었다. 화이트 드래곤을 익혔대요. 하박국님 안녕하세요. 그러나 알하자드는 대체 어딨지? 아무래도 저주받은 대륙 베제리아겠지요. 어둠의 검 알하자드 베제리아의 어둠 속에서 잠자는 어둠의 왕자가 눈을 뜰 그때까지. 큰일이군. 전설의 얘기가 실제로 일어나버리다니. 베제리아라고? 알하자드를 부활시켜서는 안됩니다. 엘스리드의 그 전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엘스리드의 전쟁? 제가 아직 전생의 비수를 몸에 익히기 전의 일입니다. 알하자드의 힘에 의해 세계가 어둠에 지배되게 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검의 힘은 강력해서 우리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왕 지그하르트가 마검의 힘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한 자루의 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검 랑그리사입니다. 그런 참사를 다시 일으켜선 안됩니다. 그 이야기는 고문서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둠의 힘을 지닌 마검은 어둠의 왕이 지켜들 때 하늘에서 빛이 사라지고 밤에는 별조차 사라진다. 대지의 갈라진 틈 속에서는 죽은 자들이 올라오고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을 어둠의 세계로 끌고 간다. 아, 그 전설이 사실이었다니. 설마 알하자드가 그 정도의 힘을 가진 검일 줄은. 엘윈! 알하자드의 부활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먼저 베제리아로 가서 알하자드의 부활 의식을 행하고 있는 장소를 찾겠습니다. 그래요? 베제리아라면 바다를 건너는 것이 빠르겠군. 근처에 항구 마을이 있으니 거기서 배를 찾아보자고. 리아나. 저 뭐 먹냐고요? 저 내 소보루빵이야, 소보루빵. 오늘은 조금 쉬는 편이 좋잖아. 아직 갈 길이 머니까. 이보라고! 느긋하게 쉬고 있을 틈이 어딨어?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알아. 하지만 베제리아는 암흑의 대륙이야. 마족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는 쉴 틈도 없을 거라고. 그러니 지금 쉬어둬야 돼. 그래, 쉬고 가자. 쟤 날 수 없군. 그래, 쉬자. 야, 근데 황제는 그렇게 죽고 끝이에요? 별거 없는 황제네? 죽은 거야? 아니면 사는 거야? 뭐야? 리아나, 엘윈. 미안해, 이런 한방중에. 아니야, 그것보다 무슨 일이야. 이런 곳으로 불러내다니. 어! 이거 가짜다! 가짜인 것 같아, 이거. 날이 밝으면 이별이구나. 아, 아니구나. 아니네. 아, 나 또 언닌 줄 알았네. 에르윈 암살하러 온 줄 알았네. 이제부터 위험하니까 너를 지켜줄 자신이 없어. 괜찮아, 반드시 돌아올 거야.
여러분들은 만약에 네, 여자친구가 이제 이제 너 군대 가가지고 작별 이별이구나 이런.